두 분이 편히 쉬시도록 각 방에 모셨는데 내 생각이 짧았구만. 본체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나도 그 소리에 깨긴 했네. 문에 창호도 찢어졌던데. 수상하니 살펴봐야 합니다. 허나 방해가 될 텐데. 살림이 박살나도 이상치 않겠네. 신원초의 혈기란. 그 두 분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? 본체에서 멀리 떨어져 경호하라. 네. 난 별채로 가는 게 낫겠네. 자네가 지켜주겠나? 예. 잘 부탁하네. 우리 병조 판서댁 장수원 김혁주. 하루에 석전만 마시는 자네가 여인 일을 이리 취했나? 직접 기생도 다 부르고. 나라고 이리 놀 줄 모르겠나? 마음에 품은 여인을 두고도 다른 여인을 취하는 건 날 더 외롭게 만드니 그랬지. 여인에 대해선 영 순맥인 줄 알았더니 그게 누군가? 그 자네의 애간장을 이리 태우는 여인이. 내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자네의 목을 벨까? 그 정도 값은 못하지. 뭐 이러면 됐고, 뭐가 그리 좋던가? 버리지 마세요. 제가 더 잘할게요. 버리지 마세요. 제가 더 잘할게요. 아, 이놈아.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 에. 너냐? 이제부터 내 사촌 오라버니라는 이가? 지옥을 견뎌낼 뿐이던 내게 어쩌면 사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겠다 알려주어서 그래서 좋았네. 아이고, 그러다 죽겠네. 이제 그만 들게. 갈증이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목이 다 죽을 것만 같아.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지 술을 마시면 쓰나? 자, 여기 물 좀 가지고 오거라. 이 원래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법인데.